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코스피가 5천원 만에 1% 이상 또 상승할 모습이 나타났어요. 1.26%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1.7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1295원으로 마감을 했고, 자, 유가가 7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이 조금 더 13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장은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들이었고요. 특히 이제 환율 자체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13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 자체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이 1300원 위로 돌파가 됐을 때는 그때는 또 시장이 그만큼 더 위험하게 또 반응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반드시 그래도 확인해 보자. 앞으로 환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율이 지금 안정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7,876억 원 매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3,253억 원 매수, 그 기관이 4,601억 원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628억 원 매수, 외국인이 1,294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2,060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옵션 만기도 있어요. 옵션 만기가 이제 3월 9일 날 옵션 만기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특징들 몇 가지 좀 뽑아왔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0.5%를 할 것이냐, 아니면 0.25%를 할 것이냐, 뭐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재용 회장,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 GM이 공통 키워드는 전고체다. 자, 오늘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뭐 비싸다, 경제성이 없다, 뭐 그런 말들도 많지만, 일단 주식은 기대감을, 그리고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이죠.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오늘 또 급등 랠리가 나왔고, 뭐 이수학 같은 것도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미코도 크게 급등할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지난주에 또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을 또 분석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또 때마침 또그 기업들이 또 대부분 다또 급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더 전고체 관련주 한번 알아보고 2차전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수급은 천천히 움직인다, 급락을 두려워 말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0.5%를 할 것이냐, 아니면 0.25%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시장 충격을 최저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0.5%, 0.25%, 지금 이제 금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3월 달에 금리가 미국 결정되게 됩니다. 그 올린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수가 좀 남아있어요. 미국 CPI에 대한 발표가 남아있겠죠. CPI가 방향성은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죠. 빠르게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내려올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대신에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0.25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0.25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0.5 카드를 다시 한번더 꺼내버린다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엄청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작년 같은 연준 의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매파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올해는 의결권 안에서도 매파가 두 명이 줄었고, 자, 대신에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 볼수 있는 중도표가 플러스 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그대로였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제임스 블러드 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0.5, 0.75 막 가야 된다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중도가 더 늘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대표적인 매파라고 얘기하지만, 이분 엄청나게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 사람 투표권이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는 저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합리적인 보수 매파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무작정 0.5를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했던 발언 중에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본인이 하는 모든 결정, FOMC의 결정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결정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올해 대해가지고 했던 얘기가 부동산 사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미리 시장에 언지를 줬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시장이 크게 충격받을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최대한 시장을 어떻게 해서 다독이면서 가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0.5를 했을 때에 대한 충격은 엄청날 수 있는데 쉽게 0.5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0.25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일정 중에 좀 중요한 것이 이번에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 약 7일하고 8일날 그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3월 9일은 우리가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또 뭐니뭐니 해도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기업, 에코프로 그룹이 오늘 뭐 지금 3% 같지만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오르면 오늘 19%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에코프로 HN은 오늘 상한가를 갔고 이수하 최근에 이 전고체 관련주 공부했다가 이제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지금 현재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강한 상승세, 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 제가 또 집어드렸던 또 상신 EDP도 오늘 또 급등해서 19% 장중 고점을 이루고 난 다음에 넘어갈 모습이었는데 자, 이 뉴스 최근에 이제 한번 봤던 것이 요거였어요. 그죠? 이재용 회장이 수원 사업장을 찾았다. 꿈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 뭐, 물론 되면 좋죠. 근데 사실 뭐 되겠습니까? 쉽게. 지금, 사실 이제 2000, 보면 1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은 국책 과제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만큼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올해만 지금 다섯 번째 방문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대형 전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더라도, 우리가 이 삼성 SDI의 강점이 또 소형 전지거든요. 그런 소형 전지에서는 먼저 전고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해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전반기 안에 그런 내용들도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요번에 G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삼성 SDI에 대한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 다변화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겠지만 삼성 SDI와 관계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신 EDP 같은 기업들도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강하게 급등 양상에 또 넣은 신고가를 또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지금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과거 우리가 양극재, 자 그리고 음극재, 수산화 리튬, 전구체, 자 전고체, 자 폐배터리까지 모든 키워드들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에요. 그리고 알듯 모를듯 지금 현재 시장에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제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현재 또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이 또 신고가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뭐 YMT 같은 기업들도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과거 휴맥스 홀딩스 기업들은 또 한번 상한가를 또 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들이 확장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걱정을 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 무섭다. 자, 그 무섭다는 게 또 첫 번째 반응들이고, 두 번째는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 이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반응들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뭐 2차전지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아니 사지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과하게 올랐다. 그 안에서도 실속이 있는 기업은 괜찮다. 뭐 그런 판단들이 몇몇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판단도 흔들리고 하는 것들도 많이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뭐 정확한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겪어봤던 걸로 봤을 때는 쉽게 시장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내일 내일서부터 급락이 나타나가지고 2차전지가 망해버리거나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도주가 다 그랬습니다. 꾸준하게 올랐고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던 거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올랐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풍비박산되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미래의 지레 겁먹고 아 저기서 빠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 지금 현장의 수급에 대한 쏠림은 분명히 2차전지 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시장에서 1등 종목을 찾아라. 2차전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아, 나 2차전지 매매 안 해. 너무 올라서 안 할 거야. 그럼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내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하는 종목이 대부분이 2차전지인데 그걸 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을 찾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AI 빼고 안 해. AI는 안 할 거야. 너무 올라서. AI를 빼버리면 그럼 뭐 먹고 합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오면서 수급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이 현재 2차전지 섹터군과 AI, 로봇, 무인화, 자동화 쪽입니다. 근데 그거를 섹터를 다 빼버린다? 그 어떤 종목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정확하게 읽는 것보다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이 올랐든 안 올랐든 그걸 떠나가지고 그것은 어차피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보다 이 섹터군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판단한다면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든 단기로 들어가든 장기로 들어가든 일단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것이 베스트 선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력은 먹고 2차전지 앞으로 갈 것 같은데 아 너무 올라서 아유 안 되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급락이 혹시나 나타날까 봐 그렇게 보는 건데요. 개별주들이 크게 급등을 하고 나면 그것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거고 빠질 때는 또 금방 빠질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하나의 종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가 함께 오르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종목군들 하나씩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저희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공개 방송도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 중에 한 개가 이제 상신 EDP라는 기업인데요. 상신 EDP가 갑작스럽게 오른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갔던 것이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죠.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종목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고르고 우리가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전자재료 이제 신고가를 가는 거지만 12월 달에 불꽃이 패턴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그냥 무던한 움직임을 보여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 이게 지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식을 할 수가 없죠. 자, 또 종목을 또 같이 볼까요? 자, 재룡전기. 재룡전기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서서히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아, 이게 이제 신고가 갔으니까 이제 접근하기 너무 힘들어.
자,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이 내가 나와 다름을 인정을 할 때, 나와 다른 거, 다르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는 걸 보고, 그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그러면 내가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단순하게 좀 더 생각을 하고 심플하게 좀 접근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눅스 어때요?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종목입니다. 그 트렌드가 맞아서 움직이는 거죠. 트렌드가 맞아서. 윤성 FNC.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이에요. 마찬가지죠. 윤성 FNC도 공정장비 믹싱 공정이죠. 꾸준하게. 자, 근데 지금 이런 종목군을 다 빼버리고 매매를 안 한다 이쪽은?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저는 잡혀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결국 수급의 솔리마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안 오른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2차전지 안에서도. 그 2차전지가 점점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확장되어 가고 있고, 미국 IRA 관련돼서도 이슈는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현재 시장에서 성장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섹터군들 중에서도 이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는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지레 겁먹지 마시고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내가 판단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뭐 단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은 2차전지는 반드시 가져가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시장을 수월하게 쉽게 수익을 내면서 즐겁게 주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포트에 담는다면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기업도 반드시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장에서 나는 리오프닝만 다 들고 있어. 아, 2차전지 너무 올라서 안 가. 자, 그렇을 경우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 재미가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에 10이 있다면 그 수급에서 9가 지금 2차전지 쪽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읽으면서 움직임을 좀 보면 어떨까. 최근에도 2차전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집만 지금 12번, 13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오래돼갈 2차전지 말고는 특집이 AI 말고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쪽에 대한 섹터군들이 시장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군들이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또 트렌드를 읽어가시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도 2차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이었는데 내일은 이제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매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 키워드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키워드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자,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전고체, 자, 폐배터리, 자, 공정장비, 충전, 자, 수산화리튬, 자, 리튬, 자,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 자, 정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 앞서 특집으로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급등 양상들을 다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과거에는 강연회를 통해서 함께 주식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요즘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도 같이 보겠습니다. 유프렉스, 자, FPCB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 포스코 ICT는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 포스코 엠텍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냈다, 그죠? 자, 일동 홀딩스, 이런 것들은 이제 불꽃수 종목인데요. 약가 인상이 현실화가 되면서, 이런 제약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하반 경기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개별적인 양상이다. 그렇게 시장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